암을 앓던 60대 여성이 신종플루로 숨졌습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는 가운데 본격적인 유행이 시작될 거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김나라 기자입니다. 추가된 신종플루 사망자는 유방암을 앓던 67세 여성입니다. 지난달 항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뒤 이달 초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5일 신종플루 진단을 받았으며 11일 숨졌습니다. 계속 병원이라는 장소 안에 있으면서 발병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입원 중에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해서 일단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숨진 생후 두 달 된 영아와 60대 남성 역시 신종플루 때문에 숨졌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신종플루 사망자는 모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신종플루로 현재 중태에 빠진 환자도 7명입니다. 병원에 온 환자 1,000명 가운데 신종플루 유사 증세를 나타내는 환자의 비율도 계속 증가하면서 지난주엔 7.2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증가 속도는 다소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추석 때 감염자는 다음 주 집계에 포함되는 데다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대규모 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현재로서 가장 믿을 만한 백신 접종도 일러야 이달 말 시작되고 항체가 형성되는데도 2주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성폭행을 당했던 나영이 몸서리 쳐지는 그날의 상황을 검찰에서 5번이나 진술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법정 진술까지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탐사보도팀의 박진영 기자가 고발합니다. 몸과 마음을 크게 다쳤던 나영이는 이제 많이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시 범인 조두순이 물어뜯은 얼굴에는 아직 흉터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나영이는 앞으로도 몇 차례 성형수술을 더 받아야 합니다. 배변 주머니를 항상 차고 다녀야 하는 것도 어린 나이에 큰 고역입니다. 그래도 많이 아픈 거는 나지지 않았어요? 커서 뭐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의사요. 의사? 왜? 아픈 사람을 키워줘.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은 나영이 가족에겐 더 큰 악몽이었습니다. 한 차례의 진술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검찰은 아이에게 무려 5차례나 진술을 반복하게 했습니다. 한 번 하니까 녹화가 안 됐다. 두 번째 하니까 녹음이 안 됐다. 세 번째 하니까 뭐 또 녹음됐는데 소리가 적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다섯 번 했죠. 그게 얼마나 죽이는 일입니까? 한 번도 얘기하기 싫고 생각하기 싫은데 다섯 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다섯 번의 검찰 조사도 모자라 아이는 결국 법정에서까지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범인 조두순이 항소와 상고를 거듭한 반면 검찰은 1심 재판이 끝나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조두순이 범행 직후 아내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는 등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정황이 있었지만 검찰에겐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예? 존경하는 그 조순 형님. 아, 존경 안 해도 좋아요. 항소 포기한 건 잘못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적용 법조 잘못된 거죠. 그건 오류가 있었습니다. 피해 보상도 턱없이 적었습니다. 사건 직후 안산 씨는 긴급 치료 지원비 6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지난 6월 가족 통장에 300만 원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돈을 안 갚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돈을 받았을 때는 참 암담했어요. 걸어서라도 갚을 테니까 분할 상환 해달라. 그렇게 해서 분할해서 차태 납부하고. 1회 분할 납부가 끝난 뒤 안산 씨는 지원비 반환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나영이 처지를 감안해서 다시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한 해 2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아동 성범죄.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하는 무리한 수사 과정과 턱없이 부족한 보상으로 피해 아동과 가족은 두 번 눈물 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남의 비리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찰. 하지만 제 식구가 잘못을 저지르면 감싸고 돌기에 바쁩니다. 이중잣대 아닌지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뇌물성 향응 접대를 받은 공무원의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 160만 원의 술 접대를 받은 방송통신위 전직 과장.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되면 옷을 벗어야 합니다. 비슷한 일을 저지른 검사들은 어떨까? 지난주 발행된 관보입니다. 상습 사기 혐의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200여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직무태만으로 피고인을 157일 동안 불법 구금한 검사에게 경징계인 견책이 내려졌습니다. 그런 건 좀 사실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데 내부징계를 조금 하다고 보여지죠. 지난 5년간 각종 비위 혐의로 적발된 검사는 모두 98명. 그러나 죄질이 나쁘다는 금품 향응수수 검사 8명 중 해임되거나 사퇴한 사람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모두 감봉이나 주의, 경고의 징계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법 집행자인 검사의 잘못은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법적 잣대로 국민들을 형사 처벌해야 할 검사에게는 청렴성과 도덕적 부적성이 더욱더 크게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징계위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했다며 다른 공무원에 비해 결코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고위 공무원 또 공기업의 임원도 앞으로는 청렴도 평가를 받고 등수까지 공개됩니다. 함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아 무리를 빚은 경남 지역 기관장 4명의 사례는 전형적인 고위 공무원단의 비리 행태입니다. 만연해 있는 공직사회 부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 3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단과 공기업 임원 등 2,000명에 대해 각 개인별로 청렴도를 평가해 순위를 공개함으로써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네, 순위까지 제가 매겨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건의를 하게 됩니다. 계속 연속해서 하위 순위에 들어가는 그 기관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위장 전입과 향응 수수, 청탁 등의 적발 여부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법의 측면은 단순히 공직자의 비리나 권력형 비리나 조착 비리를 근절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 경쟁력이 되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공직사회의 부패 방지를 위해 감사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이 참여하는 가칭 반부패기관 연석회의 정례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한 신도시 건설 현장에 대량의 폐기물이 몰래 버려졌습니다. 토지주택공사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현장 추적 김도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신도시 건설 현장. 현장 곳곳에 건설 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이 폐기물들이 쌓이기 시작한 건 지난 7월. 콘크리트 덩어리를 비롯해 비닐과 철근 등이 뒤범벅된 상태입니다. 주민들 민원에 남양주시가 현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땅을 파내려가자 철근과 콘크리트 덩어리가 드러납니다. 남양주시가 확인한 것만 두 곳에서 4만여 톤입니다. 2공구, 3공구 두 개 공구인데 맨 처음에 앞에 3공구부터 이제 터졌어요. 민원이 접수가 됐거든요. 이 폐기물은 택지지군의 건물을 철거하면서 나왔습니다. 학교와 공원이 들어설 곳입니다. 분리해서 처리해야 될 돌과 철근들이 마구 뒤섞인 채 이곳에 불법으로 버려졌습니다. 폐기물들은 전문 업체를 통해 분리 폐기돼야 하지만 그대로 택지지구에 묻힌 겁니다. 토지주택공사 측은 불법 매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 매립 폐기물이 일부 노출이 돼가지고 이제 그걸 적법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가적 처리를 해놨는데 그 민원이 그걸 보고 성토로 매립 불법으로 성토하는 것으로 아마 원인을 행하고. 그러나 주민들의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취재진의 확인 결과 곳곳에서 구덩이에 버려진 폐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일부는 복토까지 돼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그 흙을 갖다 놓고 이렇게 인하고 성토 달라고 한 거죠. 이공구 거는 그게 3만여 톤 나왔어요. 이게. 이곳에는 오는 2011년까지 아파트 2만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 환경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불법으로 매립을 하게 되면 지하수가 오염되고 이런 지하수들